3월 10일 수요일 생생정보통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봄을 재촉하는 그 반가운 봄비가 내렸죠. 네. 오늘 내린 비로 꽃망울들이 이제 활짝 터질 준비를 마쳤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입은 이 치마에 다양한 색깔처럼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 빨리 보고 싶네요. 꽃 소식도 좋고 반갑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도 아주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충현 아나운서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시작해요. 네. 네. 뭐요? 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언제요? 이쯤 갑자기.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상당히 행복하지만요. 그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갑자기 신나는 시간. 네, 생통한 네. 시간. 근데 뜬금없이 왜 자꾸 물어보세요? 프로그램 오래 하려고. 네, 알죠, 알죠. 사실 네. 뭐 돈 벌려고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행복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요. 네. 저희처럼 자신만의 방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의 기쁜 인생 히스토리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첫 순서는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이나 장소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나를 아시나요인데요. 오늘 만날 물건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특별한 인연이 많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언제나 화려하게 반짝이는 나. 안녕하세요. 난 금입니다.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겉모습에 반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당신이 몰랐던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값이 비싼 것, 또 소중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꼭 나를 빗대곤 했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지 나를 욕심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많이 볼 수 있던 나였는데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나는 점점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가 있겠죠. 혹시 글쎄 금 있는 데가 있다던데. 저 어깨 매고 다가가면 접착할 수 있습니다. 의욕은 넘쳐 보이긴 하는데 독특한데요. 금덩이 사금일 때거든. 마의 또 다른 이름 사금. 사금? 사금 어디에요? 아 이쪽으로 나가셔야죠.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뭐 하는데? 저기 제가 봐야죠. 어디 보자. 우와 정말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그런데 좀 이상하시죠? 금은 보통 캔다고들 하는데 이분들은 뭔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사금을 걸어내는 작업인데요. 돌림으로써 무거운 금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바닥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우와. 노란 것들이 바로 이게 사금입니다. 오 생각보다 이 많은데요? 미세한 알갱이들 우와. 바로 납니다. 나도 개성이 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매우 다양하죠. 하지만 이렇게 큰 나를 만나려면 운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야~ 나를 보려면 옛날에 광산이 있던 산 주변에 강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아, 이게 쉽게 내려가. 먼저 흙이나 모래가 많이 쌓이는 곳을 찾아 접시에 흙과 모래를 잘 담고요. 물에 넣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잘 씻어주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짜잔! 내가 모습을 드러내지요. PD님도 도전해보신다네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사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 반짝이거든요? 이게 다 금 같아. 아. 본격적으로 장비부터 챙기는데요. 저희 PD입니다. 아이고. 네.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이장님을 열이가 대단해 보입니다. 자, 나를 찾아보기 위해 배운 방법대로 천천히 해보는데요. 오늘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찾을 수 있을지. 그렇게 한참을 찾던 그때 나무를 내니까 있어요? 여기 삼각형이 된 거 이거 있어 이렇게 내가 살짝 얼굴을 내밀어 줬습니다. 잔뜩 신이 나셨군요. 여기 끝났어 이거 근데 한 네 개 있는 거? 네 맞아요. 아 그럼 맞대요. 하나, 둘, 셋. 나를 만나니 고생도 잊혀지나요? 성취감 진짜 기분 좋아요. 3시간 동안. 3시간에서 저만큼 된 거예요. 기분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찾는 재미까지 쏠쏠한 나. 주말이면 이렇게 나를 보러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하지만 어떤 돈이나 이익 때문은 아니라고요. 뭔가 의미가 있다. 내가